네, 신도림 테크노마트 왔습니다. 역시 언제나 게임 사러 가는 길은 즐겁죠. 안녕하세요, 레트로 각동아재입니다. 아, 오늘 눈이 엄청 오는데 미치겠다. 눈이 엄청 와요 지금. 네, 오늘 지금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파이널 판타지 한정판하고 플스5 수령하러 가거든요. 제가 원래 파판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엑스박스로 DL 구입하고 플레이스테이션 5 패키지, 스위치는 한정판 다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이거 하고 오늘 마지막 또 엔딩까지 집에 가서 볼 예정인데요. 하늘이 가서 네, 한정판 득하는 모습 오래간만에 영상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지금 파이널 판타지 한정판 수령하려고 하늘을 왔거든요. 아, 근데 뭐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네, 일단은 뭐 있는지 저랑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파이널 판타지 들어왔죠? 아, 네, 들어왔습니다. 아, 예, 저 주시겠어요? 뭔가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주문한 게 플스5는 패키지고요. 네, 그 맞습니다. 스위치는 한정판인데. 어, 뭐 이렇게 많아요? 예약하신 거. 아, 이렇게 셨고. 어, 얘는 뭐예요? 아카이 카타나 그 비행. 아, 아 스위치. 유명한. 네, 한정판 이것도 하셨었고. 오. 일반 그리고 여기 한정. 어, 이게 한정판이에요? 네. 와, 멋있다. 야, 역시 스위치로 사는 게 제일 낫죠. 어, 이거 예, 좀 볼게요. 네. 와, 패키지 이쁘다. 이건 뭐예요? 어, 이제 특전으로 나왔었던. 아, 특전. 네, 카드. 카드? 네. 와, 아, 멋있다. 이 밑에 건 뭐예요? 요거는 요거 아카이 카타나의 특전이었습니다. 아, 특전이구나. 네, 이거 다 주세요. 네. 그럼 혹시 저 포스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와, 근데 포스터 겁나 멋있네요. 네, 아, 신인님도 잘생기신 것 같은데. 네, 요새 좀 많이 바쁘시죠? 아, 네. 그래도 많은 게임도 또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게임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좀 더 많이 나와야죠. 내년 혹시 제일 기대 혹시 하는 작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젤다. 젤다? 제 구독자분들 혹시 하늘이 오면은 네. 어, 하늘이 왔을 때 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플스나 스위치 입문하시는 분들 네. 어, 좀 이런 게임은 뭐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개인적인 한 두세 가지만 좀. 아, 근데 너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스위치에서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네. 성인분들한테는 꼭 젤다 구매해 주시고요. 플스에서는 역시 개인적으로는 가도부. 그 이번 연도에 그럼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뭐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는 네.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제 느낌에는 플스 쪽에서는 가도부 그래도. Sure about that? Pretender God. For the old father! Death can happen. 네, 가도 보호 쪽, 엘들님. 이렇게가 인기가 제일 많았고요. Bold by the flame. 그리고 이제 스위치에서는 역시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아, 나중에 그 신도림 오시면 제 구독자분도 오시면 잘 해주실 거죠? 아, 네, 네, 레트로 각성화제 구독자님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그리고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네. 구독자분들이 맨날 저 라이브 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 하늘이 가면은 진짜 이거 뭐 플스5 있냐 물어 있습니까? 아, 네, 현재는 재고가 있고요. 아, 있어요? 네네. 그럼 오면은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현재는. 아, 그 스위치 오일리드는요? 오일리드도 현재 넉넉하게 있습니다. 아, 뭐 뒤에 보니까 저기 뭐야 지금 뭐 스플래툰하고 네. 뭐 포켓몬도 있는데 네. 어,
뭐 가격은 정가고 저건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네네, 우선 할인가로 판매 중인데 정확한 가격은 이제 문의로 드리고요. 아, 예, 예. 네네. 재고는 뭐... 현재 다 있고요.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인스타 통해서 네. 재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아. 한우리 각 지점 인스타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필요하신 분은 인스타로 팔로우 고고. 저쪽에 보니까 엑스박스 저 패드도 있는데 저거 패드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거죠? 네, 아쉽게도 엑박 관련된 거는 지금 패드만 사세요. 아, 그럼 패드는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네. 신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혹시 가장 뭐 재밌게 한 게임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현재 재밌게 즐기는 건 쿠스5에선 니드포 언바운드가 새로 나왔어요. 그걸 좀 재밌게 하고 있고요. 스위치에서는 뭐 이제 파판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드래곤 퀘스트 트레저스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저도 재밌게 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2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혹시 2만 명 감사 인사하고 네. 저희 이제 2023년 네. 새해가 금방 오잖아요. 네. 그 새해 뭐 덕담이 한 말씀? 네. 우선은 레트로 각종아재님 구독자분들 2만 명 돌파 축하드리고요. 어렵게 이뤄내신 구독자분들이신데 많은 응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마무리되고 23년 맞이하는데 각종아재님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내년에 게임사에 많이 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야, 오늘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게임사로 왔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게임사로 올 때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는 게임 하시면서 스트레스 푸시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